다음은 9월 29일 오늘의 국방 단신과 군내 코로나19 종합 상황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제15차 한러 고위급 군사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 대표는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러 군사교류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의 군사교류협력 방안 등 양국 사이의 주요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러 고위급 군사교류회의는 2001년 7월부터 시작된 한국합참과 러시아 총참모부 사이의 고위급 연례회의로 양국군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